지난달 뉴질랜드에서 경매로 팔린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두구가 발견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여성이 오늘 새벽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지 경찰이 우리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건데요. 아이들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아이 시신 두구가 발견된 건 지난달 11일이었습니다. The horrifying discovery of two children's bodies found inside suitcases. 각각 7살과 10살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아이들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엄마로 추정되는 한국계 40대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8년쯤 아이들이 숨진 걸로 조사됐는데 이 여성은 이쯤 우리나라로 입국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우리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추적해 오늘 새벽 울산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면서 잠복한 끝에 이곳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사원 아파트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사전 조사를 마친 낮 12시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상의를 입고 갈색 재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왜 창고에 유기하셨나요? 그렇게 곧장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됐습니다. 여성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 울산에 온 걸로 보입니다. 지인이 사는 사원 아파트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뉴질랜드에서 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국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친 뒤 뉴질랜드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